안녕하세요. 무선문 아시아프입니다. 우리 회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구매를 하시는데요. 오늘 신시계를 구매하시려고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신시계에 대한 내용을 할게요. 사이트 보시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신시계를 구매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자, 분홍색으로 해놓은 건데요. 자, 이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가격은 65만원인데요. 보시면 차량에 차, 그 다음에 배터리 두 개, 삐삐 두 개, 그 다음에 송신기, 그 다음에 이렇게 충전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을 쭉 내려다 보시면요. 쭉 내려다 보시면 이렇게 동영상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동영상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동영상이 나오죠. 회원님 전화 받으면서 자, 전화하신 한 바퀴 분이 도는 거 보세요. 자, 한 바퀴. 백플립이라고 하거든요? 백플립. 전화 받으면서 전화 받으면서 하고 있어요. 땡기세요. 한번 땡기시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동영상이 있는데, 뭐, 비가 와도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게 신형이에요, 안녕하세요. 신형. 이건 말씀드려요. 엔드 지금 방식 비가 무지무지 구형이고요. 많이 신형입니다, 신형. 이렇게. 있습니다. 자, 잘 주무세요. 자, 이 동영상 보시면, 비가 엄청 나고 있어요, 비. 비가 엄청 나고 있는데도 진행도 가능하시고요. 배터리가 지금 리튬 자, 폴륨이에요. 근데 비 온다면 여러분들 그 SD80이라고 했거든요? 어쩌면 SD80이라고 했어요, SD80. 검색을 SD80 검색하시면, 요 정말로 별 다섯 개짜리예요. SD80 검색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쭉 내려보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자, 보시면은 이제 뭐 구성이 되었고요. 요번에 요 잭이 XT 90이라고 좀더 강력한 잭으로 변했습니다. 이것도 별 다섯 개고요. 자, 제일 잘 나왔습니다. 쭉 끝까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좋게 좋습니다. 인터넷 최저가 보장해 주시고요. 자, 자 중요한 건 어떤 제품이든 첫 번째가 주행성이고요. 두 번째가 강성, 그쵸? 주행성, 강성. 자, 세 번째가 부품 공급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문제가 돼 있으면 바로 그냥 AS 서비스. 그 다음에 5번 세팅. 이게 순서는 없어요. 순서는 뭐 1번, 2번, 3번, 4번. 순서는 없어요. 모두 다 중요합니다. 주행성, 강성, 부품 공급, AS, 그 다음에 세팅. 이게 다 모두 다 준비, 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별 다섯 개 이상이죠. 이런 내용을 제가 다 세팅 해드리니까요. 만약에 구매하신다면은, 이렇게. 자, 제품 구성 이렇게 돼 있고요. 구성되면 여기 보시죠. 자, 이제 버튼 두 개만 누르면 됩니다. 요거 있죠. 버튼 한 번. 자, 버튼 한번 누르고요. 들어갑니다. 다 들어갔습니다. 자, 확인하시고. 자, 그러시면 여기 보시면 주문하기 있잖아요. 주문하기. 여기 주문하기 있잖아요. 얘를, 자, 클릭합니다. 클릭하시면, 짠! 클릭하시면 여기 나와요. 그러시면 여기 회원가입이 안 됐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처음에 회원가입할 때. 우리께서 회원가입하기 되게 어려웠으면, 이 회원가입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회원가입은 여기 보시면 위에, 보시면, 여기 회원가입이 있습니다. 회원가입. 여기 보시면 회원가입을 꼭 해주세요. 꼭. 꼭. 만약 회원가입 되어 있으신 분께서는 바로 여기서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자, 로그인하면 저 로그인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자, 클릭하시면 자, 모든 게다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성함이라든가 이렇게 성함, 전화번호, 그다음에 동일하면은 여기서 껐다고 똑같다고 클릭하시면 돼요. 저희는 세 주지 입력, 그다음에 배송지도 있고요. 여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신주소지는, 신주 근처까지 했다가 밑에다가 배수지 요구 사항에다가 주소지를 상세를 써주면 제가 또, 새로 이렇게 주소지 입력할 때 선택하시거나 배송지 할때 제가 또 따로 봐드립니다. 그러니까 배송할 때 제가 다 해결해 드려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게 주문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이게 아마 세 번째 버튼인데 보통 두 번이면 끝나죠. 한 번, 두 번이면 끝나는데요. 나중에 내용에 또 보시면 여기 가격 문의 확인 있어요. 가격 문의 확인. 여기 보시면 이상한 아저씨가 하나 있죠? 이상한 아저씨한테 가격 문의가 있는데, 이 전화번호 카톡이나 이렇게 있으니까요. 전화,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이제 가격에 대한 내용에 할인도 할수 있고요.
할인, 그 다음에 또 플러스 서비스 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은 주문하시면서 직접 여기다가 이렇게 주문하시면서 여기다 글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주문에다가 네, 서비스 뿅뿅뿅뿅 챙겨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버튼을 누르십니다. 자, 이거 주문하게 나오죠. 자, 쭉 누르시면 주문하게 되십니다. 그 보시면은 여기 뭐 뜨죠? 여기. 자, 저한테 문자가 옵니다. 왜냐면 제가 전화번호를 했기 때문에 이 전화번호로 문자가 옵니다. 회원님께서 하시는 회원님 전화번호 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주문에 대한 내용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신식입니다. 신식이. 신식이 자, V3입니다. 2002년도 버전은, 어우, 장난 아니게 좋습니다. 2002년도 버전은 훨씬 더 좋으니까요. 유튜브에다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또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식이 2002년도 제품을, 2000년도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 알려드렸고요.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면, 자, 복습. 자, 회원가입이 된 상태라면, 회원가입이 된 상태라면, 자, 신식이 누르시고요. 한번 눌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구매하기 두 번. 자, 눌렀습니다. 자, 여기 뺀 눌렀죠? 자, 여기 눌렀습니다. 그러면은 맨 밑에 여기 주문하기 별 10개 눌렀습니다. 그거는 바로 주문이 됩니다. 그럼 오케이, 주문이 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시랩에서 많이 이용해주세요. 아시랩프 많이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궁금한 점 있으면요, 다른 키트도 구매하는 방식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케이.